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10 파업 키트를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삼국지 10 스팀에 지금 판매는 하고 있는데 한글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패치를 좀 강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설명들 좀 라인이 맞진 않죠. 네, 그리고 게임 진행을 할 때 대사에서 은느니가 같은 조사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좀 됩니다. 숫자 0으로 표시가 되는데 네,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뭐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삼국지 10 좀 스크립트나 대사에 조금 네, 조사 부분 불편함은 좀 있으실 수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패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플레이어블 시나리오 적벽 염상이 항상 뭐 이 시나리오는 유비가 거의 메인이었죠. 네, 삼국초려로 제갈량 넣고 시작하는 유비가 항상 좀 메인이었는데 오늘은 오나라의 도독 주유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난이도는 특급이고요. 사실 이벤트는 오늘은 할 건데 제갈량은 좀 빨리 빼올 겁니다. 유비는 빨리 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조조는 안 그래도 강력하지만 네, 이 사실 이벤트 오늘 하면 또 더 강력해지겠죠. 자, 편집은 없이 전투 기한은 30일, 수명 온, 징병 제한 반영 온. 네, 전투복위는 이미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를 판가름하는 관도 전투에서 원소를 물리친 조조는 하북으로 진출하여 그 대부분을 손에 넣었다. 자, 조조군의 이 명장들이 다 근처에 있습니다. 호치, 허저, 하우돈, 순욱, 그리고 조씨인 것 같고 장료인 것 같죠. 얘가 하우연인 것 같고 아마 조진이 아닐까, 조인이겠죠. 네, 조씨를 원소를 의지하고 있던 유비는 남쪽으로 도망쳐 형주를 다스리는 유표의 비호를 받으며 신야로 들어갔다. 여기서 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관우, 장비, 조운 등의 용장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확고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유비. 네, 저 방랑자죠. 매 시나리오 유비 스타팅 포인트가 다릅니다. 평원일 때도 있고 서주일 때도 있고 뭐 연암일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자, 한편 강동에서는 소병 손측이 요절을 했죠. 네, 그리고 손측의 의형제 주유가 손권을 도와서 일대 세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북 정벌을 마친 조조가 하북으로 아니죠. 이 남벌을 하러 내려오죠. 후한 권한 12년, 207년 5월. 시대는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백부가겠죠? 백부가 타기한 지도 어연 7년. 송건도 훌륭한, 애송이 송건도 훌륭한 군주가 됐고, 지정도 갖춰졌다. 조조가 강동까지 넘볼 것이다. 그러나, 그 자의 원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법. 조조의 원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죠. 단 한 명의 조조군도, 백부와 함께 쌓아올린 손오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다. 백부여, 여겠죠. 이 백부의 꿈을 동생 손건을 도와 네, 이뤄주겠다고 하는 주유의 다짐으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됐습니다. 평정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시상에서의 평정. 주유는 또 그냥 평범한 태수가 아닙니다. 도독이죠. 손건군의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송건군의 중심축 도독입니다. 자, 일단 여기 우리 시상 땅에는 오나라의 오랜 충신이죠. 황계 그리고 네, 우수한 군사 노숙 그리고 서성과 여몽 네, 좀 좋은 부장들이 있습니다. 이 여몽은 아직 그 능력치가 개화가 안 됐죠. 조금 지력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보면요. 전세력. 네, 조조는 막강한데 이 삼국지 11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간첩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도시들의 정보를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유표, 유비, 금선한현, 유도주범, 그리고 유장 여기 있고요. 네, 장로 있고 마등 있습니다. 남쪽엔 사사업 있죠. 우리 손건군은 현재 영토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6개네요. 네, 군단은 크게 2개가 있죠. 네, 주유군단, 손건군단. 손건군단에는 장수들, 네, 하재, 뭐, 요런 장수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차기 도둑감 육소운도 있고요. 그리고 주연이 주치의 아들이죠. 주씨라서 주유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주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재 뭐 이런 장수들이 쭉 있고 무력으로는 태사자가 있습니다. 네, 주태도 있고요. 장음, 손소. 그리고 우리 주유 군단에는 네, 지금 정보도 있고 주한도 있고요. 뭐 저런 장수들은 그냥 내비둘 겁니다. 네, 나중에 재편제를 좀 해줄 거고요. 네, 이제 평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시상의 태수이자 이 군단의 도도인데 태수니까 먼저 네, 시상의 평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상이 지금 저기 공손공인가요? 공손강인가요? 네, 저쪽에 지금 방랑군으로 잠깐 몸을 좀 의탁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주유가 시상에 속한 장수들에게 네, 명령을 좀 내려놓고요. 주유는 네, 유비가 사랑하는 제갈량을 좀 빼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 땅도 일단은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개발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노병이 지금 우리 주력이 좀될것 같습니다. 네, 노병 같은 경우는 원육 노병으로 개발을 좀할 수가 있어요. 원육 노병이 되면 사거리도 늘어날 뿐더러 네, 그 사이에 있는 적들을 모두 타격을 하기 때문에 네, 노병대를 좀 키워줘야 되겠죠? 자, 노병대를 보충을 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병 하나. 네, 이렇게만 해놓고 더는 하지 않을게요. 반임. 반임은 왜 등용을 못할까요? 권한에 있다는데. 여몽이가 한번 가보세요. 네, 한번 좀 끌어오세요. 그리고 시상에서는 나머지 장수들 탐색. 네, 원래는 이게 도시들의 좀 내정을 명령을 내려주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 시상 땅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참, 이 손건이 수성에 되게 강한 이미지죠. 네, 수성하면 손건의 이미지라서 그런지, 전혀 뭐, 외부로, 네, 세력을 펼칠 생각을 잘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 도둑 주유가 다 해야 돼요. 자, 우리 소규님. 아이고, 이렇게 이쁜 와이프가 또 집에 있으면, 네, 자꾸 집에 가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주유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 수성만 잘하는 손건을 대신해서 공성을 좀 하러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손건은 자기는 편하게 있을 테니까 네, 주유 보고 교주까지 가라고 합니다. 저 밑에 저 사섭당까지 또 가야 되네요. 네, 뭐 군주가 명령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가기 전에 유비의 희망을 좀 꺾어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병한테는 나중에는 돈이 좀 많으면 뇌물을 살살 좀 먹여주겠지만 초반이니까 네, 돈을 좀 아껴야 되겠죠? 주주가 자랑하는 말빨로 네, 저 방위를 한번 살살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방위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네.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그 해적, 수적보다야 수준이 좀 높지만, 아니, 항변을 하나요? 아니, 말대꾸를 하는 거죠. 이제는 말대꾸 하지 못하게 또 몰아붙입시다. 네, 식견이 모자라다. 뭐 저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주유는 약간 좀 자타공인 똑똑인데, 너 식견이 모자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공격이죠. 나 주유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너가 식견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거야. 약간 이렇게 반박하는. 네, 진짜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공격입니다. 어쨌든 방위를 물리쳐내고 이제 현자 제갈량을 맞이하러 네, 주유가 양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양에는 또 이런저런 장수들이 쭉 있죠. 네, 위원도 있고 이런 장수들하고 시시껄렁하게 좀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현자 제갈량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런 게좀 상황이 재밌죠. 이 주유하면 어떻게 보면 그 유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일생일대의 적인데 이 주유가 본인 영토에서 장수들과 이렇게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거 보면
유표 입장에서는 좀 속이 뒤집힐 겁니다. 뭐그 사이 백미 마량이 지금 임관을 했죠. 시장에 제갈균이 자 일단 향랑하고 대화 좀 하고요. 향랑이라고 하니 하네. 자네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시게 친해졌습니다. 네, 적장하고도 친해지고 있죠. 제갈균이 네, 제갈량의 동생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하지만 한번더 권할 수가 있으니 권해보겠습니다. 모실 생각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자는 성벽이 있습니다. 자, 성벽으로 가서 최근 들어 유난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로군요. 그래, 저한테 무슨 불이라도 있습니까? 제갈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통솔력 93에 지력이 100. 네, 사병은 없지만 너무 훌륭한 능력치죠. 제갈량, 그 실력을 우리 군에서 발휘해보지 않겠나? 세상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마음이 들 때까지 설득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좀 친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아, 무슨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우리 천하를 좀 논해봅시다. 자, 제갈량이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를 잘 찾아가야 되겠죠. 지금 주먹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땡땡이를 치고 있는 3명의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장윤과 채준과 위아. 아,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지금 주막에서 셋이 한잔하고 있다가 주유한테 딱 걸렸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대화는 좀잘 받아주네요. 오, 위원과는 좀 친해졌는데, 위원이 원래 한현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현 유표한테 있습니다. 다시 제갈량을 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마 시장에 있겠죠? 네, 좋습니다. 먼저 괴월하고 대화. 조금 친해졌고요. 왕찬, 그리고 제갈량. 힘으로 누르기만 하는 전투 따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역시 뭐 책사가 할 만한 대답이죠.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똑똑이들끼리는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네 말이 맞다. 쉽사리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맞다. 교류를 좀 해야 된다. 역시 통하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가 지기까지 됐죠. 겸사겸사 왕찬하고도 현재 많이 친분을 쌓아놨습니다. 아이고, 옮겼네요. 네, 그럼 이 친구들하고 한번더 대화를 해주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요 인수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이를 치던 녀석들은 지금 다 유표한테 소식이 들어갔는지 다 도망갔고요. 제갈량하고는 계속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뭐 주유가 유비만큼 인품이 훌륭하지가 않죠. 네, 아까 방위를 농락하는 데서 우리 주유의 인품이 아주 드러났습니다. 제갈량하고 뭐 제갈량을 얻으려면 유비만큼 인품이 훌륭하지 않는 주유는 결국은 네, 제갈량과 친해져서 깐부가 돼서 등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화는 아주 좀뭐잘 통해요. 아직 뭐 어색하다고는 하지만 책사들끼리는 또 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자네의 병법에는 언제나 감동하고 있었네. 우리 군으로 와주시게 부탁하네. 네, 주유의 대화에는 감동이 있죠. 과연 제갈량의 대답,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 가능하면 제갈량하고 좀 설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관계가 가장 높은 단계, 신뢰까지 가서, 네, 그 단계에서 조금 상성이 안 맞는 장수들은 설전을 이겨야만 등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갈량하고 설전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긴 하죠. 다시 제갈량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막. 아, 얘또 땡땡이 치고 있네요, 채모. 가화가 68금. 네, 요거 680이 아니고 68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우리 장수들 명령 내려줘야 되는데, 지력 교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무력에만 의존하기만 하는 용사는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휴, 주유 맞장구가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왕찬하고 지금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됐죠? 시장. 자, 대화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찾아가서, 네, 삼고초려, 십고초려, 뭐 계속 하겠습니다.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열렸죠. 제갈량이 신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자네의 큰 뜻, 우리 군에 와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네. 고민 좀 그만하시죠. 좀
조금 더 친해져 볼까요? 천하의 장례대 노녀쓰면 하는데 시간 괜찮겠습니까? 오, 이거 설전을 권하네요. 오, 재갈량하고 설전 해볼만하죠. 혼신을 다해 싸우지 마세요. 조금 살살 하시죠. 자, 재갈량과 주유의 설전. 이거 보기 드문 장면이죠. 자, 발론으로 먼저. 아, 이 발론이 사용 커맨드가 아니죠. 네, 가지고 있으면 공격 커맨드를 되받아치는 겁니다. 자, 도리를 논해봅시다. 잘 생각해보면 천하는 천하의 천하라고 할 수 있겠네. 궤변 아닌가요? 자, 위압으로 매턴마다 조금씩 심리바를 누른다. 자, 요거를 먼저 하나 깔아놓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죠? 자, 이해를 시켜줍시다. 수중에 들어오는 걸 보면 자네의 이득도 알 수 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재갈량이 이해를 해버렸죠. 이 발론은 저기 아까 처음에 위병하고 설전을 했을 때 그 항변 같은 그런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준거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오, 재고. 자, 다시 이해를 좀 시켜볼까요? 야, 이해 9. 욕심이 많으면 이런 것도 많은 몸입니다. 지금 상황 좋죠? 자, 돌이 9 날라갑니다.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준거리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오, 재갈량을 잡아냈습니다. 재능이 두려워지는데. 오, 본인 스스로도 지금 두려워질 만한 상황이죠. 이거 재갈량이 주유의 능력을 인정해야죠. 가까운 시일 내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친밀이 되었습니다. 더 친해질 수가 없을 만큼 친해졌죠. 야, 주유님 이제 말이 좀 편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로군요.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아까 설전은 연습이었고 요 설전이 본편입니다. 네, 2연타.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아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요 유리압을 하나 좀 깔아주고 가겠습니다. 여부리를 본보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위압 두 개 깔아주고 갈게요. 오우, 저 재갈량도 지금 깔았죠? 돌이 9. 하늘의 이치와 땅의 진리, 민심을 대변하는 것. 어우, 멋진 말입니다. 자, 지금 적의 위압 6을 깔아놨죠. 6이 없는데. 오, 지금 우리 것 되게 좋습니다. 아, 논파. 와, 필살기 나왔죠. 심한데? 반박. 밀어줍시다. 제가 그냥 아까 봐줬나봐요. 와, 이거 위압도 없어지고. 아니, 이럴 거면 아까는 왜 봐줬나요? 이게 본편이라서 중요한 건데. 너 와. 그냥 와. 야, 재갈량이 역시 뭐 책사로서 자존심이 있네요. 네, 한번 졌는데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 약간 요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반임의 실패. 자, 여기 그리고 또 장수관 있을 텐데. 아, 이거 5일이나 썼는데 장수 얘기를 안 해주죠? 자, 집으로 갑시다 일단. 금 350, 3500이 아니고 350입니다. 자, 마량과 재갈량을 얻었죠. 바로 포상을 좀 주겠습니다. 재갈량하고는 가능하면 의형제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반임을 등용을 좀 해오고 싶은데. 네, 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여기 부대들, 네, 여기 보충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훈련. 네, 주유는 다시 한번 장수들을 좀 등용을 하러 가겠습니다. 결제 한번 좀 해주고 갈게요. 조주군이 승상. 강화의 도적. 오, 유비가 신야에서 조조를 물리쳤다. 서서가 군사로 있어서 그렇다. 근데 조조가 서서를 끌어갔다. 네, 하지만 서서는 갔지만 재갈량은
유비에게 갈 수 없습니다. 자, 돌아온 김에 또 우리 예쁜 와이프 한번 또 보고 가야죠. 네, 다음은 장사로 가겠습니다. 네, 장사에서는 이 황충하고 좀 미리 친해져 놔야 돼요. 바로 장사를 우리가 점거를 할 거라서. 한우는 왜 이렇게 튕기나요? 어이, 한우하고도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엄청 튕깁니다. 황충, 네, 실내까지 만들어 놓고 다른 도시로 가겠습니다. 아주 금방 차죠? 어, 여기는 근데 제야 장수가 전혀 없나요? 친밀까지 됐습니다. 이제 여기를 점거를 하면 황충은 우리 것이 되죠. 한녀님, 곧 봅시다. 어,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제야 장수들이 있는데 일단 시상으로 좀 가서 제야를 찾아주겠습니다. 시상에도 제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충 병사들을 이제, 네, 병사를 살찌우고요. 제갈량하고 여몽. 제갈량이 진짜 훈련 잘 시키죠. 능력치가 워낙 출중합니다. 나머지 장수들도 놀리기 아까우니까, 네, 여기 개발이나 살짝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성벽 보수. 2는 말고요. 그리고 치안. 치안을 돌리세요. 네, 우리 민생 좀 만져줘야죠. 아, 소규 보고 가야죠. 소규님, 네, 또 다녀오겠습니다. 어, 아, 시상, 시상에서 장수 찾아주기로 했었죠. 없나요? 손권으로부터 서신. 얼굴을 좀 보여라. 군주는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군주가 오는 건 어떨까요? 강아, 여긴 이제 그냥 잠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원상. 네, 마지막 힘을 짜내서 조조에게 도전을 해봤는데 조조 점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잠입. 아니, 저 병사 일을 잘하는데요? 좋습니다. 잘 피해서 왔죠? 환계. 오, 감령. 네, 감령하고도 살짝 좀 친해져 놓으면 좋겠죠. 환계님, 들어오세요. 환기님, 임관하세요. 들어오세요. 야, 장수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임관할 생각이 전혀 없나봐요. 소비, 대화, 감령, 대화. 여기도 지금 제하장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령하고나 조금 관계를 만들어 놓고 갈게요. 장수가 제대로 지휘를해야 병사들도 활약할 수가 있는 것이네. 자, 호위가 됐습니다. 환계는 좀 등용을 해놓고 가고 싶은데 뭐 오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자, 신야. 우리 피치 브라더스하고도 좀 안면을 익히고 가겠습니다. 유비, 안녕하세요. 지기가 되었습니다. 자, 주창. 호반. 간홍. 성벽에 가면 부동이 있다. 자, 다 일단 좀 친해져 놓고 멸망을 하면, 네, 바로 다 좀 끌어올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오, 등지, 안녕하세요. 자네 병법에는 언제나 감동하고 있었네. 우리 군으로 와주시게 부탁하네.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좀 사세요. 이제 우리 손가가 지배를 할 겁니다. 성벽의 부동. 네, 등지는 꼭 등용을 좀 해주고 가면 좋겠죠. 장비하고 지기. 오, 관평. 주유가 지금 시장했다는 소문을 들었나요? 장수들이 다 시장으로 모이고 있죠. 성벽이었죠. 아이고, 사마위. 용건이 있다면 이야기해보게. 좋아, 좋아.
의기양양하네. 자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 군을 도와주시게. 모시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다. 등장은 조금 친해지고 등용을 권해볼까요? 뭐 이렇게 친해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네, 조조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빠르게 등용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등지는 시장에 있네요. 자, 일단은 장수들하고 좀 쭉 친해져 놓고요. 네, 밑밥을 좀 까는 거죠. 담화 한번 해봅시다. 상당히 친해졌다. 자, 여기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보내도 괜찮아요. 어이구, 손건이 술을 또 한 잔 사주네요. 미방도. 인심이 후합니다. 아, 등지가 갔네요. 오, 일단 여기는 유비하고 미축 그리고 장비까지 만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긴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등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완이냐 양양이냐? 완은 아니네요. 사마위? 여기는 장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조조군의 장수하고는 뭐 딱히 만날 필요는 없고요. 양양으로 갔겠죠. 등지. 네, 등지만 끌어오고. 아, 여기도 아니네요. 그러면 연암? 여강에 숨은 인재가 있다. 잠깐, 환계가 일로 들어왔죠? 환계님. 오, 관우의 술자리, 친밀. 아이고, 쉽지가 않네요. 네, 그냥 우리 등지만 한번 살짝 건드려보고 이제 슬슬 정벌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연암에도 없고. 강화겠죠? 잠입. 자, 제야가 둘, 등지와 부동이 다 여기 있습니다. 부동, 등지. 오호. 언젠간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네, 도적은 한번 말로 설득을 해주겠습니다. 원래 뭐 이 도적도 도적이 되고 싶어서 도적이 된 건 아니겠죠. 돈이 최고야, 최고. 그렇지, 돈이 최고지. 자, 하지만 도리, 할 일을 좀 제대로 해라. 자, 위압으로 하나 좀 깔아주고요. 크리티컬이 터집니다. 하이. 조심히 들어와세요. 자, 도적을 설득을 시키는 이 주유, 말빨이 대단하죠? 그러면 지금 요거 등용을 통해서 부대를 하나 얻어오려고 했거든요. 사병이 있는 장수로 좀 얻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신설 하나 하겠습니다. 기병을 하나 좀 만들고요. 기병을 하나 만들고, 네, 저 기병대가 이제 어느 정도 병력이 차면 바로 형주 남부 4군, 네, 순회 공연을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님 반갑습니다. 소경. 그렇죠. 계속 뭐 밖에 나가서 일만 하는데 뭐 만나주고 싶겠습니까? 유립. 네, 유립은 지금 우리 등용 명령을 내려놨죠. 아이고, 바로 등용을 해버렸네요. 왕상이. 오, 이 정수들은 등용이 잘 됐네요. 여강엔 더 장수가 없죠. 다시 돌아갑시다. 자, 마량이는 상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요. 마량과 유립. 네,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은 보수를 좀 합시다. 치안 만져주고요. 그리고 포상줄 장수들 포상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는 같이 저기
병영에서 일을 좀 할게요. 아이고, 이거 하는 게좀 아깝죠. 얼마 되지 않는데 저기다 돈 쓰는 건좀 아깝습니다. 그럼 탄원이나 한번 봅시다. 시장 발전 좋죠? 밤도둑 잡아줘야죠. 여몽이 탐색 중에 66금을 발견. 자, 이제 우리 시상을 비우고, 네, 장사로 좀 가겠습니다. 요렇게 갈게요. 서성을 빼고, 원군 요청은 안 합니다. 주유, 형남 사군을 정벌하러 왔어요. 장사, 컴퓨터한테 좀 맡겨도 되지만, 첫 전투니까 직접 지휘를 하겠습니다. 야, 여긴 이제 황충, 한호, 한현 세 부대가 있죠. 별볼 일이 없는 군세입니다. 노숙. 주유가 성 앞으로 일단은 이동. 그리고 황충은 안 나오겠죠? 제갈량은 이쪽으로. 노숙. 그리고 여몽. 다른 거할거 없습니다. 네, 유인이죠? 대장님 나오세요. 어이구. 자, 다시 한번. 대장님 나오세요. 너희들과 같은 약한 놈들이 어째서 싸움터에 나와 있느냐? 아니, 한현, 냉정한데요? 훌륭합니다. 제갈량의 저 계략은 좀 다르겠죠? 계략 유인. 자, 다시 한번. 너희 같은 약한 놈들이 왜 여기 있느냐? 아니, 한현이 엄청 냉정하네요. 통솔 20, 무력 33, 지력 6인데. 한현 본대, 싸움이 무섭던 재빨리 항복해라. 자, 아니, 이렇게 제갈량하고 주유의 도발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노숙은 될까요? 왔습니다. 네, 노숙은 못 참네요. 여기서 복병을 해서 대기를 시켜놓겠습니다. 여몽 물 건너오고요. 이제 저 친구만 내려오면 안녕이죠? 네, 고무. 자, 힘내자. 힘내자. 제갈량도 이쪽으로 이동. 고무. 힘냅시다. 힘내자고요. 네, 우리 저 한현만 좀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가 높은가요? 노숙이 안 보여서 못 내려오나요, 설마? 자, 여기 있습니다. 노숙이 안 보여서 못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요. 아니, 기껏 유인을 해놨더니 도발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복병이라고 안 보인다고 안 내려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현이 냉정을 되찾질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죠. 다시 한번. 오, 유표가 원군으로 왔, 와, 씨, 많이도 왔네요. 뭐, 잘 됐습니다. 어차피 유표도 잡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한현을 잡으면 끝이죠. 왕이 잡아주고요. 노숙 대기. 자, 여몽이 있는 대로 빨리 오세요, 한현님. 다 대기. 아니, 폭주가 왜 이렇게 빨리 몰리나요? 야, 한현이 냉정 왕입니다. 대기. 이게 복병을 맞아야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복병에 걸리지를 않네요. 네, 그러면 그냥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정신이 문득 들었죠.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빠르게 마무리를 해줍시다.
여몽은 한현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일제 제갈량이 여몽을 지휘를 해서 여몽이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사 전투 첫 전투 지금 아주 스마트한 군대죠. 네, 주유 제갈량 노숙이 한 팀에 있고 앞으로 스마트해질 여몽까지 한 팀에 있습니다. 1등 공신은 역시 여몽. 한우와 환충 반중까지 잡았습니다. 네, 황충 미리 친해져 놨죠. 자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한우, 당신하고는 좀 미리 친해지지 못해서 이해합니다. 반주님, 네, 가세요. 다음에 봅시다. 한현도 어서 오시고 장사에서 통치동무실을 변경. 좋습니다. 지금 첫번째 형주 남부 4군 중에 첫번째를 점거를 했죠. 지금 저쪽에 네 시상 쪽도 태수를 임명을 좀 해놓기는 해야 되거든요. 황계 한당 한당을 태수로 보냅시다. 여기는 정보가 지금 태수죠. 네 그리고 부임 명령 저쪽 땅을 비울 수가 없으니 여광에 있는 장수들이 좀 일부 갑시다. 주환, 정봉, 마충 세 명만 보내고요. 한현도 갑시다. 그리고 포상을 좀 줄게요. 황충. 네, 우리 여기 장사에 있는 요 군세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여강에서 장사로 부대 하나 수송을 좀 해놓겠습니다. 궁병 요거 하나 보내놓고요. 그리고 보충 제갈량 노숙 여몽 황충 다 지금 다음 곳으로 출정을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옆에 도시에서 넘어올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은 보충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노숙님 고병을 좀 보충을 해주세요. 그리고 치안 제갈량 여몽이 치안 그리고 농업 황충 제갈량을 농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돼요 안돼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다. 안돼요 안돼요. 오 돼요 돼요. 네 저렇게 무술가들이 오면 우리 부대의 병사를 좀 채워주죠. 평정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장수는 없었습니다. 교주 공략을 할 겁니다. 자 교주 공략을 좀 부지런히 해봅시다. 포상 이제 장수들이 들어왔죠. 네 일은 잠깐 좀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 지금 소규모인데 중규모가 되면 상회가 열리는데 상회 딱히 뭐 필요 없죠. 그러면 금이나 좀 벌충을 합시다. 자 요렇게 일을 시키고 치안 나머지는 치안 그리고 주유는 일단은 우리 예쁜 소교 한번 보러 가고요. 오 제야가 하나 있네요. 한호 한호는 안되죠. 네 우리가 전멸을 시킨 세력의 장수였기 때문에 임관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주유의 보충 다시 한번 보충 돈을 좀 더 쓰고 싶은데 더 쓸 수는 없네요.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릉 황충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 좋기는 한데 여몽이 지위가 있어서 여몽이 좀 더 좋죠. 아 여몽이 지위가 있나요? 군사특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요 군사특기가 있으면 제갈량 노숙과 같이 저 지휘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군사특기가 없기 때문에 네 여몽을 두고 대신 황충으로 편성을 해서 가겠습니다. 노병 노병 보병 보병 무릉을 수중에 넣으러 갑시다. 원군 요청 필요 없고요. 공격 자 컴퓨터한테 맡기지 않고 역시 우리 자랑 군사들이죠.
네, 자랑스러운 군사들이 도발로 화끈하게 끌어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선님 지력이 16이죠 네, 아주 바람직한 지력입니다. 자, 일단 가까이 이동들을 하고요. 황충도 이동. 아이고, 물에 이 물 흐름을 잘 타서 한 칸 또 먼저 갔습니다. 아이고, 바로 걸려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자, 그리고 요 부대들 물 건널 때 조심해야죠. 네, 잘못 건너다가는 이 지도 끝에 걸쳐 있으면 이 물 흐름을 이쪽으로 타서 아웃이 되면 네, 더 이상 이 전장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는 그 제독 특기. 네, 물에서 흘러가지 않는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이제 금선이 내려오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일제 공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오나요? 성벽으로 내려오면 바로인데. 네, 여기서 좀 잠깐 기다려줄게요. 괜히 화시했다가 저기 불 붙으면 또 안 내려오니까. 복병. 아니, 벌써 안정을 찾나요? 다시 유인. 도발이 이렇게 잘 걸리는데. 네, 안정 그만 찾으시고 빨리 내려오세요. 자, 이제 기다려주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 성 위에서 때릴 수가 있네요. 그냥 안 되겠네요. 네, 저 금선이는 그냥 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지 못하네요. 이거 노병이라서 지금 엄청 강력합니다. 금선 도주. 황충도 올라갔고요. 네, 저거 그냥 금선 빨리 때려잡겠습니다. 돌을 떨어뜨립시다. 추석 지휘. 황충님 돌을 떨궈주세요. 이거 성벽 내려가서 때리면 좋은데. 네, 내려가서 때리면 또 저거 실패할 수도 있죠. 마무리는 근접을 합시다. 아, 사다리 또 실패. 사다리를 놓지 못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군사 특기를 가진 장수들 너무 좋죠. 시가전까지 왔습니다. 총대장을 붙잡아 줬어야 되는데 붙잡지 못해서 시가전까지 왔죠. 네, 조금 번거롭게 전투가 길어졌지만 어차피 우리 부대들 전투가 많아지면 경험치가 또 많이 쌓여요. 네, 그것도 괜찮죠.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대 상성. 궁병이 기병한테 강합니다. 궁병이 기병한테 강하고 보병한테 약합니다. 자, 황충은 이쪽에서 복병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금선한테 맞으면 보병이라서 조금 아프거든요. 살짝 뒤에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 먼저 궁병대로 금선을 좀 약화를 시키고 갈게요. 이렇게 화시가 되게 좋은 게, 네, 화시로 불을 붙으면 부상병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지금 금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다른 군세들 뭐 조주렁에서 싸울 때 부상병이 많은 상태로 퇴각을 하게 되면 부상병들이 나중에 다 회복을 해서 또 많은 병력이 보충이 돼서 또 금방 쳐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화계로 불을 붙여서 적군을 병사를 깎아내면
네, 부상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불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황충이 1전공 제일 잘했죠? 금이 다안 되나요? 금선구는 전혀 임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굳이 뭐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고, 유반이 도와주러 잠깐 왔었네요.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자, 다음은 계양 찍고 영릉 찍고 마무리하면 되길 것 같아요. 영릉부터 그냥 들어갈까요? 오, 깜짝이야. 네, 이쪽으로 지금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영릉은 컴퓨터한테 그냥 맡기겠습니다. 12일, 15일, 15일 정도 걸렸네요. 네, 형남 4군 주유가 제갈량과 노숙 그리고 황충과 함께 시원하게 밀어내고 있죠. 어우, 장수 등용이 너무 안 되네요. 쩌리들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제야가 5명. 자, 다 우리가 전멸시킨 군세의 장수들인데, 부동만. 네, 부동만. 우리가 등용을 할수 있는 장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 유표군을 나중에 칠 건데, 그 중심지는 좀 무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표가 우리가 남벌을 갈 때, 여기, 이 도시들을 치면 지금 막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원들 일단 시상 쪽으로 좀다 빼줄게요. 혹시나 도시가 털리더라도 상관이 없게. 네, 시상 쪽으로 좀다 옮겨주겠습니다. 궁병도 가고, 군량, 자금 다 옮겨놓고요. 네. 이제는 뭐 우리 쪽으로 쳐들어와서 부수더라도 상관이 없죠. 자, 마지막 도시 계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건이 명령을 지금 주 공략으로 해놨죠. 요거는 그래도 좀 명령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양 갑시다. 마지막 도시 계양. 컴퓨터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자꾸 맡기니까 성문을 때려 부숴서 내구도가 자꾸 깎입니다. 도발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도발을 해도 이 친구들이 빠릿빠릿하게 내려오지를 않죠.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지난 전투를 통해서 많이 겪었으니까 그냥 노병으로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황충은 성벽을 기어오르러 갑시다. 노숙은 제갈량을 지휘를 할까요? 황충? 황충이 먼저 올라가 놓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지능이 때리네요. 네, 사거리 밖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성벽 기어오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3번 실패. 혹시나 저기 바로 붙어 있어서 실패를 하나요? 조금 부담을 줄여줄까요? 또 실패. 호충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멀리 옮겨놨는데도 실패. 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자, 조범님, 싸웁시다. 조범을 붙잡아 줍시다, 황충. 능력 차이가 지금 워낙 많이 나서 조범이 되게 아파하죠? 황충, 지휘는 내가 하겠소. 지금이야말로 평소 훈련의 성과를 보여줄 때다. 모두들, 돌격! 야, 한 방인데 아깝네요. 자, 더 맞기 전에 빨리 끝냅시다. 제갈량이 황충을 다시 지휘. 알겠네. 돌격. 오, 붙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6일 만에 계양을 또 점거를 해냈죠. 네, 우리 주유 제갈량을 얻으니까 뭐 거침이 없습니다.
황충과 제갈량이 둘이 다 했죠. 이번에는 좀 쩌리들이지만 등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 너무 튕기는 거 아니니? 세 명이나 안 되네요. 통치도시 변경은 안 합니다. 일단 남해 쪽 점거를 해주고, 어쨌든 군주가 한 명령, 수행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거하고 도시로 일단은 본거지를 바꿔놓을게요. 남해 점거. 교지. 아이고, 여기가 참 원정 가기가 너무 멀죠. 자, 이거 손건의 편지 한번 읽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심플하게 넘겼나요? 네, 일단은 여기 금이 또 찼으니까 유표군이 혹시나 올 거에 대비를 해서 네, 금을 다 옮겨놓겠습니다. 시상 쪽으로. 지금 뭐 시성에 자금이 넘쳐나죠? 네, 3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손권의 도시들은 금들이 훨씬 많네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 당장 유표군이 들어올 일 없는 도시들이니까 여기서는 자원을 조금만 뺄게요. 계양, 시상으로. 그리고 요 부대, 우리가 아까 전투에서 이겼으면, 네, 그두 부대가 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부대들이 다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건좀 아쉽습니다. 병력 새로 만드는 게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장수들. 시상 쪽으로 좀 일단은 옮겨주겠습니다. 네, 남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장수들 좀 아깝죠? 놀게 하면 아까우니까, 원정군을 제외하고는 다 이동을 좀 시켜줄게요. 여강으로도 하나 갑시다. 지금 황충, 제갈량, 여몽, 노숙. 여몽이 안 가도 되죠? 그리고 포상. 포상 안 줘도 되고요. 좋습니다. 남해. 교지로 가겠습니다. 남해에서 교지. 원군 요청은 할 곳이 없죠. 아, 이 뒤에서는 할수 있는데 건안에서 손권, 손재리가 원군을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전투는 컴퓨터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우리 사씨 주유면 쉽게 점거를 또 해내겠죠?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조가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왔죠. 우리 유비를 등용을 해야 되니까 주유는 이제 무릉으로 좀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시들을 다 잡아냈어요. 4일. 오, 사시들이 등용이 될까요? 오, 사시들이 좀 등용이 되네요. 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지. 잘 부탁하오. 사섭님,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손건이. 전원을 보냈죠. 군단 방침을 달성해줘 고맙다는 말씀과 다음 방침을 내릴 때까지 대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공적이 많이 또 올랐습니다. 208년 5월, 사석군이 멸망했습니다. 야, 여기 남부 풍경이 참 멋지네요. 네, 산도 멋지고, 물도 멋지고, 아주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여기서 통치도시를 이쪽으로 변경을 하고 걸어가는 게더 빠른데. 네,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남해 쪽으로. 자, 군량이 2255가 남았고. 아니, 이런 이벤트가. 네, 주유님 부인께서 서둘러 행차해 주세요. 알았다, 곧바로 가겠다. 이날 주유의 저택은 긴장과 기대에 쌓여 있었다.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죠. 아직인가, 둘다 무사해야 할 텐데. 자,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울음소리로는 구분이 안 되죠. 공주님, 아이고, 공주님이 나왔습니다. 부인의 몸은 괜찮나? 자, 우리 아기, 감초탕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주님의 불제가 끝났습니다. 그럼 가볼까?
건강한 아이군. 잘해주었소. 수고했소. 네, 소교가 주유의 이세를 낳았습니다. 아주 흐뭇해 보이는 일러스트죠. 둘이서 이물 앞에 열심히 기르도록 합시다. 이 아이는 반드시 응해줄 것이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자,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남자아이면 또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었는데 여자아이. 네, 여자아이면 주주가 좋겠습니다. 네, 주주. 좀 많이 왠지 익숙한 이름이죠. 왠지 익숙한. 어머니는 소교. 208년 5월 26일생. 항상 냉정함을 잃지 않고 또 의의를 존중하는 인물. 냉정하고 의리 있는 딸이라고 합니다. 주주가 어떤지. 주주입니까?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딸 주. 건강하게 자라다오. 청사 이름을 남길 분이 되시겠죠. 노파가 아주, 네, 저 말빨이 대단합니다. 이제 남벌까지 정리가 다 됐죠. 네, 우리 손권군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주유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갖춰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은 본거지는 이 무릉 쪽으로 할 거고요. 네, 강릉을 칠 겁니다. 무릉을 선택하는 이유. 전 도시. 도시가 어딨죠? 자, 이 무릉에 궁병 편제소가 있죠. 네, 궁병을 레벨을 좀 올리기 위해서 무릉 쪽으로 본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으로 이제 이동을 할게요. 포상은 다 줬죠? 통치 변경부터 좀 해놓겠습니다. 아, 수송을 보내놓고요. 남해에서 무릉으로 부대들 보내놓겠습니다. 자금도 많이 보낼게요. 아이고, 태수를 임명을 해야 통치 변경이 되네요. 무릉의 태수 황계 콜. 통치 변경 남해에서 무릉으로 가겠습니다. 무릉. 네, 이제 우리, 아이고, 유표가 갔네요. 208년 6월에 후계자로 6위가 결정. 지금 제갈량이 없기 때문에 역사 이벤트. 예, 형주 분열 없죠, 지금. 공손강 멸망, 208년 6월. 이제 조조가 움직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적이고, 최대의 적이죠. 형남 공략을 하라는 손권의 명령. 자, 강릉을 점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조조가 이제 신야를 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또 좋은 기회죠. 네, 이제 무릉 쪽으로 군량도 옮겨주겠습니다. 시상 쪽으로 지금 저축을 많이 해놨는데, 네, 부대도 하나 옮기고요. 기병부대 다시 돌려받고 저축해놓은 거를 좀 찾아오겠습니다. 무릉 자금 군량. 네, 엄청 부유해졌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도시들을 돌볼 여력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보내놨던 장수들 중에서 좀 쓸만한 장수들은 주유가 있는 무릉으로 다시 좀 불러오고요. 네, 이 무력이 좋은 장수들은 가능하면 그냥 손권이 쓰게 두겠습니다. 손권도 좀 해야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장수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장수를 좀 일부 남겨놓고요. 네, 좀 쓸데없는 무장들. 마량 쓸데없는 무장은 아니지만, 네, 이제 내정하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수들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서성도 좀 데리고 오고요. 송겸 능력치가 좀 아쉽네. 정치력 좋은 무장. 왕상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다른 곳에는 지금 장수들이 없죠. 황충, 노승국, 마량. 오, 반임이 여기 있네요. 반임은 등용남은 참 좋습니다. 저 사병이, 네, 만족병이 있죠. 아, 강단도 있네요. 좋습니다. 강단은 직접 좀 등용을 하러 갈까요? 강단이는 어디에 있니? 교지 사섭이 갑시다.
주유는 이제 피치브라더스 데리러 가야죠. 그리고 저기 바님은 제갈량이 직접 데리러 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대가 두 부대가 생기죠. 돌기병하고 네, 두 부대가 생기니까 요 부대들을 영웅으로 좀 옮겨 놓읍시다. 시성으로 옮겨 놓을까요? 출발지가 무릉, 목적지가 영릉 부대. 노병 두 부대를 잠깐 옮겨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을 좀 시켜 놓을게요. 노숙하고 황충 사일이 일을 좀 하고요. 사기는 치안. 됐습니다. 자, 우리 예쁜 딸 한번 좀 보고 가야죠. 주주야, 응애, 응애, 우회, 나, 소교. 주유의 딸인데 지략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한다. 적어도 뭐 지력 면에서는 그렇게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조가 유비군의 신야를 치고 있죠. 네, 유비가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저 유비군의 멸망을 좀 기다렸다가 장수를 좀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야, 유비가 승리를 했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또 가야죠. 만촌 군세, 조조 군세. 요거는 못 막습니다. 와, 유기군의 유반 군세가 강화를 수복을 하러 가고 있고요. 일단 우리 여기서 좀 양양에서 대기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조조군이 만총은 강화를 시키러 가고 조조가 아마 신야를 다시 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장윤과 대화를 한번 하고 첩자 잠입을 좀 해놓겠습니다. 조조가 공이 됐고요. 손권이 중랑장. 저 부대들, 우리가 점령한 도시들 손권 다시 줘야 되는데 뭐좀 깜빡했네요. 금선. 허창에서 나온 조조 부대가 유비를 다시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주유는 다시 본거지로 돌아와서 내정을 좀 합시다. 네, 우리 군단 다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쩌리 도시들. 영릉은 안 돼요. 영릉은 안 됩니다. 지금 노병을 두개 보내놨기 때문에 여강하고 여강까지 요렇게 손권한테 좀 주겠습니다. 우리가 다 컨트롤하러 너무 번거롭죠?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술 개발에 좀 힘을 쓰겠습니다. 여몽은 치안을 돌려주세요. 아이고, 왕상과 요립은 무력이 너무 낮네요. 둘다 기술을 좀 돌립시다. 조조군의 움직임 계속 보면서 유비 멸망 잘 예의주시를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야,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와, 마등이 장안까지 점거를 해냈나요? 그래봤자 사실 이벤트면 마등은 조조한테 나중에 죽게 되겠죠? 제갈량은 반임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 무장을 얻은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 만족병이 우리 소유가 됐죠? 엄청 좋습니다. 자, 양습이 다시 신야로 가나요? 기왕이면 조조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점거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치안, 반임은 치안을 돌립시다. 이렇게 셋을 치안을 돌리고요. 보충. 등용. 강단은 지금 등용하러 갔죠. 사섭이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 부동 등용도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갈량과 황충이 보충을 좀 해줍시다. 아니, 안 돼요.
근데 군량이 많지 않습니다. 가도 정비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부탁을 하려면 좀 정중하게 해야지. 이거 속마음이 나왔죠. 세상, 이렇게 통이 작은 사람이 도둑이라니.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겠구만. 아이고. 네, 무술가. 어서 오세요. 치수공사 해드려야죠. 오, 강단 등용도 해내서 돌기병도 하나 생겼습니다. 오, 유비 멸망했네요. 우리 피치버러더스 데리러 갑시다. 일을 좀 시켜놓고 바로 갈게요. 셋은 기술 개발에 좀 힘을 쓰고요. 자, 바로 피치버러더스 데리러 가겠습니다. 네, 신야에서 저 유비네가 또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바로 왔죠? 관우, 유비 장비 좋은 다 있습니다. 일단은 성벽 쪽에 먼저 들려봅시다. 유봉 안 됐고요. 미방은 좀 친해져 놨죠? 아이고, 미방하고 설전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확 밀어붙여.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좀 판을 좀 깔아놓고요. 위압 이런 거좀 깔아놓고요. 이제 다 깔아놨으니까 밀어붙이겠습니다. 판은 다 깔렸죠? 자, 미방. 우리도 잡장은 필요합니다. 오세요. 호수염이 멋진 미방. 미방을 얻었고요. 주창 안 됐고, 조우는 등용이 돼야죠. 그대의 큰 뜻은 우리 군에 와야 발휘될 수 있을 것이오. 단칼입니다. 모질 생각 따위는 없다. 진도. 진도하고도 좀 진도를 빼놓지 않았나요? 네. 관우 장비 어디에 있을까요? 병영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장비. 아이고,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딨나요? 관우는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관우하고는 신뢰죠. 자, 일단은 관우는 확실하게 좀 얻은 것 같고요. 반박을 합시다. 야, 말이 심한데? 상갓집 개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힘으로 천명을 거둘 순 없다. 노력을 좀 해라. 이게 재능의 차이죠? 압도적인 재능입니다. 관우도 비록 뭐 군사 특기는 있지만 주위한테는 안 되죠. 등용들이 참 많이 튕기네요. 자, 유비하고도 좀 친해져 놨죠. 유비, 그 실력을 우리 군에서 발휘해보지 않겠소?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미축 등용. 간손미. 간손미의 수장 간호. 생각할 시간. 좋은. 네. 어이구, 다 탈출을 합니다. 두 명이 지금 빠져나갔죠. 유비 장비 좋은은 다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주막에 가면 장비가 있겠죠? 다 있네요. 장벽은 대화를 한번 좀 하고요. 의기투합, 신뢰까지 갔습니다. 유비는 그냥 꼬셔봅시다. 유비하고도 조금 대화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장수들은 그냥 등용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선은 어차피 안 되죠. 다음 목적지, 성벽, 요하, 주창, 조운도 좀 친해져야 될것 같네요. 호이. 오, 유기가 강화를 수복을 했습니다. 유비 장비. 아이고, 조운이 나갔네요. 방법이 없죠. 지금 유비랑 일단은 장비 등용하는 걸 목표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조운은 나중에 좀 천천히 찾아줘야 되겠죠? 유비. 생각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할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장비는 이제 친밀이죠. 장비는 등용이 됩니다. 주막 들어오세요. 장비의 설득은 너무 쉽죠. 이 주유에게 도전을 하다니 어리석군. 긴 말은 필요 없다. 어이구, 돌이. 돌이를 깨버렸네요. 그럼 재고. 아, 26 정도면 되겠죠? 네, 6 정도면 되겠죠? 4.
위압을 하나 깔아놓고요. 재고로 하나 해를 좀 얻어놓고요. 반박! 네, 끝이 났습니다. 장비까지 얻었습니다. 네, 이제 유비 정도만 등용을 좀 하고 좋은 찾아서 등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깨지겠죠? 남해는 도적한테 너무 늦게 보낸 바람에 깨질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히 뭐 유관장이 술은 잘 거네요. 관평과 유비 주막. 자, 유비도 이제 등용이... 오! 설전도 안 가네요. 요하 유비 이제 좀 오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 네, 우리 지금 저기 좋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유비가 또 주유한테 일기토 화술도 아니고 일기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유가 뭐 신세에도 없는 일기토를 지금 하고 있죠. 회피를 한번 하고 강타를 날려줍시다. 자, 이렇게 지금 같이 때리게 되면 네, 데미지가 지금 더 쌓여있는 상태죠. 방어 한번 하고 참여. 연격. 지금 패가 영 좋지는 않은데요. 확실히 이게 무력형 장수가 아니라서 패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회피 한번, 연타 한번, 참욕 한번. 아이고. 유비한테 아주 농락을 당하고 있죠. 자, 신속격은 좀 피해냈습니다. 일격 한번, 회피 한번, 참욕 한번. 아이고. 네, 비록 패배는 했지만 일기토의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오, 막아냈네요. 자, 유비 이제 들어오세요. 이게 본 게임입니다. 아까 뭐 무력으로, 네, 유비는 패왕이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죠. 이게 이제 본 게임. 이제 유비를 쭉쭉 밀어내고 있습니다. 집중 9, 2회 8. 네, 한 번만 톡 쳐주면 가겠죠? 어이구. 네, 요걸로. 아, 이거를 바꿨네요. 잠깐만. 오, 끝났네요. 유비한테는 말빨도 안 되고, 일기토도 안 되고. 유비가 역시 패왕답습니다. 네, 오래 걸렸지만 유비는 얻어냈고요. 여기 관평이 있나요? 간혼과 요하. 요하한테 한 번만 좀 권해보고 가겠습니다. 등용 좋아요. 조운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완 없고요. 연암도 없고요. 강화하고 양양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여기도 교전 중인가요? 지금 유기군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죠? 자, 좋은 찾으러 왔습니다. 관평, 금선, 손건, 주창. 조조군의 장수들하고도 일단 얼굴을 좀 익혀놓고요. 손건하고는 친밀도가 아주 최대네요. 주창한테도 좀 권해보고 갑시다. 그만. 좋은만 능용되면 돼요. 잠입. 자, 시간을 아낍시다. 돈으로 해결을 합시다. 뇌물 100원. 조은님 여기 있죠? 유현, 유봉, 진도. 아니, 조은이 없나요? 지금 이 전장수로는 못 찾을 텐데. 찾을 수 있네요.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감령하고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하고요.
자, 감염돼지 잡으면 등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남해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 아니, 제리 씨가 수춘을 점거를 해주네요. 보기 드문 장면이죠. 네, 손건도 일을 한다.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좋은. 조운만 이제 등용을 하면 더뭐 이제 등용에 힘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수는 좀 충분해졌습니다. 병영, 이염, 한숭. 조운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소? 성벽? 성벽에는 없고요. 공방, 공방이 없고요. 조선소. 좋습니다. 신뢰가 되었죠. 성벽. 친밀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조조가 양양까지 점거를 해냈네요. 조조의 기세가 아주 무섭죠? 됐습니다. 우리 필요한 장소들은 다 얻었어요. 네, 무릉으로 이제 들어가 주고요. 장수가 24명. 부대도 5부대. 네. 완벽하게 준비가 좀 됐습니다. 일단은 무릉에서 영릉으로 부대들, 보병 부대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병 하나, 기병 둘, 보병 하나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릉에서 무릉으로 노병 둘 이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군단이 시상하고 장사, 영릉, 장사, 시상, 무릉 이렇게 세 군데만 우리가 직접 운영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영릉에서 장사 쪽으로 보병을 좀 옮겨주고 포상 한번 싹 주고요. 태수를 하나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장사 쪽으로 노숙밖에 태수가 안 되나요? 군사 특기를 가진 장수가 제갈량, 관우. 네, 노숙은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갈량, 관우, 좋은 장비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조군과 전투를 좀 할게요. 부인 명령. 자, 노숙 쪽으로 장수가 일부 좀 갑시다. 강단이, 오찬이, 사기, 사일, 둘 가고요. 그리고 반임, 미방. 네,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전투를 좀 해도 되는데, 막타를 가능하면 좀 치고 싶거든요. 첩보. 상용 쪽으로 첩보 하나 좀 보내놓을게요. 왕상이가 첩보를 돌고, 그리고 강릉에도 첩보 하나 보내놓고요. 마량이 갑시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조금 기술 개발을 좀 해줄게요. 치안. 아, 보충도 해줘야 되겠죠. 돌기병. 주유는 보충을 좀 합시다. 주유가 보충을 하고, 장비하고 풍습은 훈련을 해놓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 한번 보고 가고요. 주주 안녕. 까까까. 아주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병영, 주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돌기병대를 채워줘야 되겠죠? 오, 장사가 습격을 받는다고? 오, 이러면 좀 골치가 아픈데요? 주유가 도와주러 갑시다. 전투는 맡기지 않을게요. 주유가 직접 가서 좀 막아주겠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유의 만족병. 물 밑으로 내려가서 싸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전투는 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궁병과 기병이죠.
그러면 만족병은 이쪽에 배치. 자, 돌기병 이쪽에 배치. 기병대 본부대는 역시 돌기병이죠. 좋습니다. 아우, 근데 지휘를 할 수가 없죠. 내려옵시다. 빨리 전멸을 시킵시다. 자, 만총이 지금 많이 아파요. 이거 좋습니다. 나머지 부대들은 조금 능력치가 많이 약하니까 살살 싸워주고요. 지금 만총을 먼저 궁시로 좀 때려주겠습니다. 궁병이 기병한테 좋죠. 그리고 노숙. 노숙은 여기서 복병을 합시다. 반임. 여기서 대기. 어이구, 안 걸렸네요. 네, 장합을 때려주러 가겠습니다. 지금 만족병. 보병이 궁병한테 강하죠? 복병이니까 이렇게 가면 복병이 안 풀렸죠? 반임은 여기서 복병. 기병대 장합 잡으러 갑시다. 아이고, 아프게도 때리네요. 지금 7일째입니다 네, 전투가 좀 빨리 최대한 끝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전투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혼란. 지금 만총이 혼란에 걸릴만 하죠. 지금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라서 네, 혼란에 걸려 있습니다. 주유는 만총부터 좀 제거를 합시다. 아, 만총이 군사장이었나요? 장합을 좀 잡아줄 걸 그랬네요. 네, 만총 무대였었죠? 8일. 8일을 걸려서 막아냈습니다. 귀환. 우리가 지금 보낸 거. 네, 잘 첩자들 조금만 있으면 도착을 좀 하겠죠. 보충. 주유가 일을 하고 있다가 전장에 끌려갔죠. 자, 돌기병 한번 보충을 좀 했고요. 강릉은 8부대.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용은 빨리 좀 조사를 해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치안 보충부터 해줄게요. 기병대 노병대. 나머지는 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훈련만 해주겠습니다. 자, 만족병 돌기병 포상 그리고 기술과 치안만 하겠습니다. 치안. 네, 지금 이제 무릉에서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조군이 요 유기군을 가능하면 상용부터 좀 쳐주면 우리가 이 강릉을 막타를 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장사 쪽, 네, 노숙 장사 쪽으로도 조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야. 어이구, 소교가 술을 준비했네요. 술을 좋아하시는 당신을 위해 열심히 구해왔답니다. 부인도 마시지 않겠소? 아니, 지금 이거 아기 수유하려면 술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뭐 육아에 지쳤는지 소교 바로 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마시는 것도 좋구려. 저기 좀 더 마셔도 될까요? 더 드세요. 어차피 한 번 드실 거 많이 드세요. 한 잔 더. 취했습니다. 네, 소교가 많이 취했어요. 마시죠. 후, 정말 맛있는 술이야. 육아에 지쳐 있었나봐요. 취한 중에도
귀는 밝습니다. 다 먹어버렸네요. 소교가 주당입니다. 아, 다음날 생각나면 이제 좀 약간 소름이 돋죠. 지난 밤에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중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저 말로 그냥 무마하고 있습니다. 주유는 좀 젠틀하네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소교가 이제 요주를 사들고 왔습니다. 자, 아가야, 어제 너희 엄마의 주사가 대단했단다. 네, 지금 조인이 또 움직이는 거 봐서는 상룡이나 강릉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강릉에서 지금 저 유기가 부지런히 병사를 늘려가고 있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플레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족은 현재 세력을 많이 또 넓히고 있죠. 네, 강화와 양양 그리고 신야까지 점거를 해내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권군, 네, 손재리가 수춘을 점거를 해내는 쾌거를 거두었죠. 믿기지 않는 활약. 네, 손권이 생각보다 지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교지로 보낼 거를 차라리 수춘으로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도시 수춘에 지금 태수가 없죠. 요거 용병술 운용하는 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우리 주유군단 유비군의 장수들을 다 얻었죠. 원래 유비가 이렇게 빠르게 리타이어 될 수가 없지만, 네, 적벽대전을 보는 대신 실리를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대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만족병 돌기병을 얻었고 노병이 두 개, 기병 하나입니다. 네, 요걸로 이제 유기군 넘어서 조조군을 이제 물리쳐가며 싸우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